잘 됐을라나? 네. 됐지. 닭고기? 닭고기. 얼른 할 수 있나? 이렇게 봐라. 내꺼 먹어요. 되게 잘 됐나 보다, 그치? 탓할게. 아우나, 머리 좀만 치워줄래? 상실이 왜? 뭐 밥 말아서 먹을 거. 죽 만들까? 아니야? 새우 말해. 갔다 오면 되잖아. 이거 소금 찍어 먹어. 앉아서 편하게 찍어 먹어. 칠 거예요? 어, 소금 찍어요. 아, 이거 주지 마세요. 물 있더니. 아, 이거 주지 마. 물 있대요, 할아버지. 이거 배추 옛날에 내가 따라다 먹었어. 우리가 축파에 도착했어 있잖아. 거기. 거기서 먼저 배추 그 거기서 먹었어. 거기 말고 딴 데서도 먹었어. 릴리. 그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니네 그때 잘 안 먹었어. 4년 전이잖아 그때가. 응. 초반에 갔을 때. 나는 뭘 약간 추출한 상태로 뭘 먹고 싫어해. 뭘 하거나. 애나 이거 먹고 오일장 갔다 올 거다. 오일장이 어디예요? 시장. 강릉에 팔고 하는데. 시장에서 왜요? 응? 시장에서 왜요? 구경하러 갈 거야. 나 아무도 없는데. 없을 것 같아요. 또 아무도 없어. 저 가볼래요. 저도 가볼래요. 갔다 오다가 니네 과자 다 먹었다면 네. 과자 사줄게. 프리미엄밖에 없어. 나는 살 거 없어. 아니, 돈 있어? 안 갖고 왔어? 아니, 현찰. 아, 오늘 갔네.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짚어 채워서 갔어요? 얼음이 어렵다. 자, 혹시? 자, 이렇게 먹으면 붙어봤고. 야끼잎 치즈 분말이. 분말이. 맛있다, 맛있다. 2,500원. 개맛살. 이거 받은 거고. 떡 하나 드리고. 청양 하나 드리고. 엄마야. 그렇게 하시는. 아래 것도 사? 하나에 1,500원. 아래 어떤 거? 아래 안 먹어. 어머? 알았어. 어머 어떤 거? 아랑이 김말이? 네. 아리 뭐 좋아할 것 같니? 소세지. 소세지로 해줘. 김말이 하나 하고요. 소세지 하나 하시고. 소세지 하나, 게맛살 하나. 김말이 있다. 김말이 하나, 소세지 하나, 게맛살 하나. 어, 잠시만요. 어, 소세지는 포장하세요. 소세지는 포장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포장하시고요. 김말이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건 김말이 튀김. 김말이는 뜨겁지 않고 그냥 따뜻해요. 네. 소세지도 포장해요? 아, 네. 포장해서 포장하겠습니다. 네.
옥주수 얼마예요? 3,000원. 맛있어? 누구한테 먹고 싶어? 3개 2,000원, 3개 2,000원, 1개 1,000원. 이거 3개 2,000원이야? 네. 이거 3개 주시고요. 네. 이것도 3개 주세요. 3개요. 그럼 네. 4,000원이요. 그리고 오징어, 아랑이 오징어 몇 개? 3개. 오징어도 3개만 주세요. 오징어 3개요. 7,000원이요. 네. 이거만 먹어요. 사람 만 원이야. 5,000원이야. 15,000원이야. 이걸로 살까? 뭐? 이건 현미랑 섞여 있는 건가 보다. 아, 자기가 뭐, 알아서 해. 어떤 걸 줄까요? 이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녁에 이걸로 부탁드려요? 아니면... 알아서 해. 여쭤봐. 이거 먹고 싶어서? 아니 애들. 아 자기 먹고 싶어서 산 줄 알고 바로 애들. 아니 애들이 안 돼. 애들. 이따가 백숙 그 남은 그 육수 있잖아. 거기다가 이거 누룽지 넣고 끓여. 누룽지로? 어. 아빠가 그렇게 드신. 얘는 시키도 말아 안 돼 지금도. 잘 자라게 밑에 물만 물 얼마큼 줘요? 한 요 밑에 잘 자라게 네 한 5mm 정도만 요 밑에 테두리만 항상 부었어요. 매일이요? 아니 매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매일 이렇게 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부으면 돼요. 네 간단하게. 네 나 거기 아우나 그게 뭐야? 파리지요. 파리지요? 파리지요. 파리지가 뭐지? 파리. 파리지. 파리. 파리지요. 응. 뜯어요. 집에 가서 뜯자. 이렇게 보고 있고 집에 가서 뜯자. 가져가기 힘들어. 뜯어 싶어요. 뜯고 싶어요. 아빠 뜯어줘요. 그래. 아빠 뜯어요. 아빠 뜯어줘요. 뜯으라고? 어. 그냥 그렇게 내 뜯어주고. 네, 가져가지고. 우와! 안 돼! 아빠! 아, 이빨 뜯어! 만지지 말래, 쟤. 못 만지게. 아, 줘? 네. 왜 그래?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이거 안 떠져서 이거 갑자기 떼줬어요. 꽈배기랑 팥도넛츠 사고 누룽지. 누룽지 되게 고소하더라. 그리고 핫바랑 옥수수도 사고 어. 이거 쓰레기고 핫바 뭐. 그다음에 생도넛 그다음에 뻥튀기 그다음에 파리. 만지지 말래. 버리면 언제 쓰는 거 많아서 무엇에 주로 넣을까? 부엌 벌레 맞지 않나? 안 찌르겠죠? 네?
이거 뭐 또 끓여야지. 짜나. 이제 이거 넣을게. 오늘 아니야 소금 그만. 얼마나 넣어야 되냐? 뭐 많이 넣어. 또 남으면. 빠. 얘도 먹고 아우니도 먹어도 돼. 남은 거 이거 놓고 가야지 뭐. 내일 되시게. 내일 오래. 자기도 먹고 집에서 먹고 싶어 좀 힘들거든. 아, 네. 근데 이게 자기가 보면 요만큼의 밥 한 그릇 뭐 그런 분량이 있을 거 아니야. 몰라 누군지. 아니 그냥 가만히 냅둬. 이러면 저러나 밥 한 그릇 정도 짬이 있지. 누군지 한 먹어도 안 먹어서. 왜 왜? 어차피 잘라야 돼. 따. 조금만 넣고 빼도. 뭐 하는 거? 아니 혹시 모르니까. 뭐 하는 거? 붙지 않겠지? 달라붙지 않겠지? 어떻게 죽이라 퍼져야 되니까. 됐어 이제. 그 왜? 아 입으로 하는 거야 거나? 아 참 바빠. 뜨거워. 뜨거워. 시큰 사 먹고. 아. 이 정도면 되나 아빠? 그냥 이거 먹자. 너무 많아? 만드는 방법은 똑같겠지? 이거는 소스가 한 번에 그냥 8인 먹어야 되는 그 한 봉지로 됐네. 그리고 이게 뭐야? 아 틈새 라면 약간 더 맵게 해주는 그런 소스 같고. 이게 독특하다. 참기름김. 이건 싸먹는 것 같던데? 그러면 봉지채로 뜯지 않고 두 번 세 번 부셔서 섞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싸먹어도 되고 그건가 봐. 아. 좀 넉넉해 놔주지. 그래도 설명까지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러면 이게 총 8개? 2개, 2개? 8개네. 아, 어디? 많이 맵대. 맵다고? 조금만 끓이자. 근데 이게 일반 라면 이게 4개만 해 그냥. 4개만 해 그냥. 이 그 도시락 우리 산 거는 다르게 이렇게 이거는 물 부은 다음 물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줄게. 이게 이게 없으면 물 버리기가 나쁘지. 이거 어떻게 버리나 했는데. 이나야 이나 살이 쭉 추워서 안에 넣어줘. 추워서 그래. 이나나 모자르진 않겠지 뭐? 어차피 면만 익히고 버리는 거라. 아 이게 4개 먹냐 5개 먹냐 그 물 높이도 좀 차이가 있겠구나. 어차피 상관없지 이거는. 면만 익으면 버리는 거. 아 그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4개 끓이게 되면 딱 상관없는데 이게 부셔서. 우선 뚜껑 닫고 좀 푼 다음에 또. 와우 이게 물이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빨리 빨리 헹궈도 되겠다. 아빠가 헹궈줘. 아니 전체적으로 조금 한 3분만 더 있자. 이거 지금 약간 그래서 그때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이걸 최종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익었어. 익었지. 찬물로 헹궈?
헹궈야지. 헹궈? 어. 어, 어차피 헹궈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자. 몰라, 그런가. 물 섞어야 될 텐데? 물 좀 맛있다, 이거. 아, 네. 물 좀 넣어야 돼, 아랑아. 어, 물 좀. 조금만 할게. 한 반 정도만. 이 정도면 되지? 응. 그 전보라면처럼 좀 나눠져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치? 응. 이게 들어가면 좀 매운데 이거 자체는 그냥 비빔면 소스 같아. 갑자기 매운 게 올라와? 아니 이거를 그냥 이걸로 넣을까? 아니면 이렇게 비비고 싱거운 사람은 더 넣어서 비벼. 아,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싱거우면 오케이. 다 넣어가지고 저게 덜 비벼졌었는데 주석이. 이거 뺀다고 뺐는데, 와, 그래도. 채반으로 빼지 않는 이상. 이거 치울게, 그냥. 테이프 차에 있어. 아니, 여기 비닐봉지 있어. 어때? 아리야. 진짜 동네 밥이 어떻게 돼? 그래?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아, 저거 많이 따라줄게. 저거 넣어야지 매워. 어. 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칼도? 아, 칼도 없구나. 아, 그냥 뿌자 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깊은 새벽에 그대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대에게 깊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생각 너에게 전화해야지 부탁했던 시간만 기다려